전략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. 누구 입장에서 좋은 전략이다? 뭐 안철수 교수 입장이겠죠. 그리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다. 예. 왜냐하면 야권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. 민주통합당이라는 게 지금 전체 근 한 140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야권 전체가. 그런 정당들이 그냥 무슨 뭐 상납하는 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. 많은 관심을 익히라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정당들도 나름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 선출 후보가 민주통합당에는 뭐 김두관 지사가 될지 뭐 문재인 당선자가 될지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될지 뭐 정동이 뭐 모르지 않습니까? 1단계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2단계로 가져간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. 그 예. 지금 그 김용진 교수님 말씀 중에는 6월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통령 선거거든요. 이제 너무 늦어져 버리면은 대통령 선거를 마음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또 하나가 6월 정도가 되면은 여야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요. 그 대선 주자들도 대충 방향이 잡힙니다. 그러면은 안철수 교수가 가야 할 방향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또 안철수 교수가 그렇게 강조했던 한 학기 수업도 끝나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지금 정도는 안 교수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더라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지금 안 하느냐? 그러니까 앞서 김용진 교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안철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이 어떤 의지가 좀 틀려요. 쉽게 말하면은 안철수 교수는 자신이 꼭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. 그렇다고 그래서 권력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가.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에 맞는가.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정치인들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. 근데 안철수 교수는 그것을 고민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. 안철수 교수의 가장 큰 지금 강점은 앞서 탈 지역, 탈 이념, 탈, 뭐, 여러 가지. 이 판 자체가 한국 정치가 이번에도 봐보세요. 여야가 쇄신을 했습니다. 총력을 쏟아서 나름대로는 지금 쇄신되어 있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은 끊임없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.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더 큰 겁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. 예. 어떤 사람들이 중심인가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자산입니다. 그러면은 이 자산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막판에 고민을 해서 대선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일찍기 바라면 무당파 중간지대 되겠죠. 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방향을 잡아가지고 민주당 가버리면은 그 중간에 사람들 다 어디 가죠, 이 사람들은? 예. 그럼 알아서 새누리당 가서 가고. 이거는 아닐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안철수 교수가 지금 어떻게 민주당의 방향을 잡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맞지 않는 얘기고 다만 이제 끝까지 제3의 블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은 제3의 블록은 지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면 여야의 구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예.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죠. 예, 이사장님. 예, 근데 그 이제 조기 등판론이 이른바 이제 나오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뭐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제 착종되고 있다고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그 안철수 교수가 지금 저 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거든요.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주장도 그렇고요. 그리고 또 늘 그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언론들도 이제 뭐 이를테면 아주 자극적인 말로 쓰고 있죠. 빙빙 돌리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조기 등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것이 저쪽의 그 어떤 고도의 전술에 놀아나는 게 아닐까. 이제 이런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,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4월 시점에서는 6월이나 이렇게 가기까지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요, 대통령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뭐 네. 다 모두가 아시다시피. 그리고 우리는 그 2002년 10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노무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 노사모의 활동이 일어났던 것 또한 봄부터였었어요.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